사주면 네 봉살로 잔혹하게 팔아를 가지 못했지. 그럼 이번 추석 때 10명이 다 내려와요? 아, 다 오지. 아, 그럼 다 어디서 잔대요? 10명이면 식구가 몇 명이야? 아, 우리 집 방 뭐 하나만 없어. 나 잘 뛰 아홉 개는 되겠지. 어휴. 방이 아홉 개예요, 어르신. 다 먹으면 모두 90명은 될게요. 정전자, 정전자, 세상에. 90명! 이야, 아니, 그럼 어르신이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증손녀까지 있어요? 아, 흔 이사료. 아니, 근데 저렇게 정정하세요? 네, 잠까지 보십니다. 그럼 어르신, 이번 추석에 조심히 잘 내려오라고 우리 자식 자제분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고. 이번 가을 내려오는데 잘 내려오느라, 건강해. 자, 이번 분들은요, 앞승객처럼 깨 산 것도 아닌데 근처에 가니까요, 고소한 향이 진동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지금 이게 뭔 일이래요? 이거 얼맹이 깨 내리려고 사가지고 왔는데 쓰고 앉았으면 탁 튀어나오잖아. 아니, 그, 아니, 아버님, 지금 이게 뭔 일이래요? 소방 받으러. 아, 길을. 오줌싸게야, 오줌싸. 누가? 내가. 아저씨가. 아이고, 어르신.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너무 고단해서. 일을 너무 시켜가지고, 불만인가. 아, 두 분이 짝꿍이세요? 아니요. 애인이야, 애인. 애인이야. 어? 진짜요? 생겼어, 진짜로. 우리 본 신랑은 대추 받으러 혼자갔지. 진짜 애인이요, 부부는 아니야. 부부 아니고 6년 된 연인 사이요. 어쩐지 더 애틋해 보이신다 했더니 보신탕 집에서 건강 챙기시러 갔다가 보신탕 먹으러 와가지고서 내가 꽉 잡았지. 아니 아버님, 어머니 첫 인상이 어땠어요? 그렇냐? 매주 같지 무슨 아니 아버님 월층에서 떨어지 매주 같지. 봐봐. 내가 더 멋있잖아. 아유 세상에 세상에. 근데 어떡하든 그렇게 보신탕 집에서 아버지 꽉 물렸어요. 13,000원어치 먹고 카드를 긁으라는데 13만원을 긁었어. 어머님이? 내가.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러는 거. 여보쇼, 13,000원은 13만원 거면 어떡해? 오! 왜 카드 삭제 안 해주고 그냥 놔뒀어? 그래서 내가 12번을 와서 잡수고 황한 그릇 공짜로 줄게. 술도 한 병 줘. 아, 술은 안 줘.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그러면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고 계시는 거네요. 재밌지. 죽을 때까지 키울 거야. 이야, 진짜 멋있다. 저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연애하신대요. 축하해 주세요. 아유, 정말 축하합니다. 이야, 애인을 칭찬하는 말에 그저 소녀처럼 좋아하십니다. 애정이 철철 넘치죠. 우리 신혼집 가볼게요. 진짜요? 어, 진짜? 와, 진짜? 진짜 가면 깨준다니까. 와, 알았어, 어르신. 저 오랜만에 신혼집 한번 구경 갈래요. 아이고, 신랑들이. 정말이야. 정말이야. 6년째 연애 중인 통감내기 커플. 우연한 만남은 평생을 함께할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이야, 여기. 아, 여기요. 아, 진짜 유쾌하신 분들이네요. 네. 많이 털어놨거든. 꽃은데 나네. 나지. 나네, 꽃은데 나. 참깨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 분 깨먹는 냄새가요, 입구부터 진하게 납니다. 방에 다 지금 털어놨어요. 이게 다 빼요, 진짜로. 우와. 이게 다 전부 창피해. 얼마나 더. 어디? 이게 다 까불라고. 어머, 방에. 집안에 아주 진동하겠네요, 깨보는 게. 하루 종일 까불러. 이게 신혼이다, 예? 신혼이다. 네. 깨 좀 봐봐. 깨가 그냥. 야. 이게 만든 거야? 이거 밭에서 산 게 아니라. 아이고. 아, 아버님이 깨 만드신 거. 그래, 궁사 때 깨 만들어 먹어야 돼.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많이! 기름 짜서 딸들 여섯 나눠줄 생각한 게 너무 좋아서. 맨날 그냥 가슴 두근두근두근 두근. 비만 오면 또 이게 젖으면 쓰러지면 다 떠내려가나 두근두근. 아버님 밑에 조심. 오래전 홀로 된 두 사람. 자녀는 장성하고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이 살아왔지만 헛헛한 마음 기댈 곳이 필요했고 또 이젠 그 자리를 찾은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냐? 바람이. 내가 까불어? 아니 내가 그럼 난 이렇게 까불면 되잖아. 아, 잘한다. 잘한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총각 선생님. 진짜 뭘 해도 같이 해야 신이 나.